설 연휴 첫날 울진 죽변항에 나와 있습니다. 죽변항에는 설 연휴에도 지금 어선들이 입항을 해서 입차를 하고 있습니다. 이야, 무슨 대게 입차지. 아직도 대게가 올라오고 있네. 자, 입차를 만나보겠습니다. 상당히 지금 사람들이 와, 이야, 개 좋다. 여지없이 측변하기에는 개개가 한 개도 들어왔네. 기다리 되고 있습니다. 99번. 자, 여기 갑니다. 장명.
이 헛개? 개는 너무 많이 없는데 중력이 엄청 많다. 10번입니다. 자, 17,900. 여기 다 79번입니다. 79번 잡차. 미라! 야, 이렇게 진짜 되고. 73, 100을. 난리야. 맞다. 개가 어떻게 돼요? 개개가요? 네. 개개가 17,000원 키로에? 아니요. 한 마리에? 한 마리에. 한 마리에 17,000원? 키로에 17,000원이면 아이고 한 마리 5,000원인데 오늘 밑판 하는 거 맞죠? 한 마리 18,000원이면 엄청 세더라고. 이거는 우리가 의제 잡아가 의제 경매하고 담았는 거였는 건데 오늘은 경매가가 오늘은 양이 적어가지고 그렇죠. 단가가 엄청 세더라고. 이런 게 17,000원이래. 이건 단단하네. 아주 야물어요. 우리 얘는 바닷개라 가지고 엄청 야물어요. 헛개네 헛개. 그런 게 17,000원짜리예요? 17,000원. 만석호. 저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지금은 돈 안 받습니다. 아, 전부 다? 그냥 포장까지 전부 무료. 포장까지? 네. 아니, 바구니를 담아야 집에 가? 99번. 집에 가는 거야? 아니. 어디가? 사무실에. 사무실 어디 있어? 동네 사무실이요. 정해졌어? 우리 원래 중앙 사무실이라. 아. 정해진 게 아니고. 아, 이 건물이 완성이 돼야 뭐. 완성이 돼야 이제 각 개개에 납품을 되지. 오늘 끝난 거네? 이거는 끝나지 싶은데 이러면. 아. 아무튼 막 명절 잘 세서 막. 99번. 자기도 명절 잘 쉬고 복 많이 받고. 고맙소. 건강하시고. 감사. 99번. 납차 받아가지고. 실컷 하시네.